네, 앤디 웨이크의 드리프팅이라는 노래 총 정리해드리면, 자, 인트로, ABC, ABCD, BCA, 아우트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튜닝은 오픈 디서스포 튜닝입니다. 자, 처음에 인트로를 연주하는데, 인트로는 총이 부분을 두번 연주해주시는 거예요. 도돌이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 파트 8마디 연주하시고, B 파트 8마디 연주하시고, C 파트를 8마디 연주하신 다음에 다시 도돌이표를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A 파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A 파트 연주, B 파트 연주, C 파트를 연주하는데 이제 C 파트를 4마디 연주하고 나서는 가로 2번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그 2번 넘어와서 이제 D 파트 연주하고 다시 한번 B 파트를 연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C를 연주해 하신 다음에 이제 A 연주하고 아우트로. 아우트로는 인트로랑 동일합니다. 마지막에 연주가 끝나고 여기 E를 쿵 하고 눌러주는 거. 그거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곡 진행을 파악하셔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오늘부터 앤디 매키의 드리프팅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튜닝을 보시면 오픈 디 서스포 튜닝인데요. 6번과 2번과 1번 줄을 내려서 D, A, D로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줄들은 그냥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D, A, D, G, A, D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픈으로 연주했을 때 D 서스포의 소리가 난다 그래서 오픈 D 서스포 튜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보를 보게 되면, 네, 현재 인트로까지 악보를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 우리 첫 번째 여기 숫자 22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의 왼손에 1번 손가락으로 이 둘둘을 6번 5번 줄을 이렇게 눌러줄 건데 엄지가 4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맞지? 우리 발에 코드 잡을 때 엄지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하듯 엄지 올려놓고 붙여놓고 해머링으로 이렇게 눌러서 소리 둘둘을 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타다닥 하는 사면음은 오른손으로 바디를 칠 건데 손가락을 뭐 I, M, I라고 하죠. 요세 손가락 저는 손가락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3번, 그 다음에, 아이고, 2번, 1번, 이렇게, 3, 1, 이렇게. 네. 오, 앤디 매키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3, 2,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쿵, 따다닥, 쿵, 따다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엄지를 대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좋고. 내가 편한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있죠? 이렇게 별표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별표는 왼손으로 바디 요 부분을 연주하는데, 저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치는 게 어려워서 저는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연주를 해본 거예요. 쿵, 따다다다. 그 다음 다시 왼손이 여기 둘둘로 연주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보면 쿵, 따다다, 탁, 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쿵, 따라라, 땅. 쿵, 따따따, 탁, 빰.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또 오른손 세 개가 하, 둘, 셋 날라오고 왼손이 탁 날라오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번 쳐주고요. 타다닥 왼손 왼손 그 다음에 여기 X 이렇게 세개 해놨죠? 요세 개는 이렇게 손가락 세 개가 동시에 빡 쳐버리자는 뜻이에요. 물론 엄지로 톡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 여기 플러스 표시를 하나 해놨거든요. 여기 위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빵
빰! 쳐버리는 계열로 해서 첫 번째 마디만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마디의 여기 시작점은 여기와 동일하죠, 생긴 게. 그래서 쿠 따다닷 했고, 별표니까 왼손 치고, 플러스니까 오른손 쳐주고, 다시 별표니까 왼손 치고, X에 이제 가로를 넣어놨죠. 애니메이키 보니까 그 가로 할 때 엄지로 6번 줄을 뮤트를 시켜준 뒤에 오른손으로 네, 탭핑 하모닉스를 연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디 전체적으로 보면 쿵 따 이거 쿵 따따따 왼손 오른손 왼손 맞고 이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부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더라고요. 쿵 따따따 왼손 오른손 왼손 맞고 빰이에요. 순간 따다다 쿵 빰 쿵 맞고 빰. 자, 그러면 이 두 마디를 제가 정리를 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쿵 따다다 따 쿵 따다다 따 따 쿵 쿵 따다다 따 따 쿵 맞고 빰.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 세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를 살펴보면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 연주법은 앞에랑 동일해요. 세 번째 마디도 쿵 따따따따 빰 따따따따 그 다음 네 번째 마디도 다 동일한데 뭐만 달라요? 하모닉스 치는 게 12번째가 아니라 이제 19번째 프렛을 여기서 연주를 해주시는 거죠. 쿵 따따따따 깡딱 맞고 네, 여기 네. 이 기타가 10만원짜리 기타라 소리가 잘 안 나요. 셋업을 좀 받아야 되는데 쿵 따따따따 깡딱 끝빵 이런 느낌으로 19번째를 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인트로를 총 두 번 여기 도돌이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디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총 두 번을 연주해 주시면 인트로가 끝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앤디 맥키의 A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둘둘 누르고요. 11을 1번 손가락으로 눌러서 하나, 둘, 셋, 넷까지 네, 이렇게 4개씩 해보면 하나, 둘, 셋, 넷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시 이 박자에서 이거 눌렀던 게 떼어지면서 얘가 나타나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이 녀석이랑 이거랑 같이. 그 다음에 오른손이 탓탓탓 세 개를 따다닷. 3번, 2번, 1번 순서로 따라락 하고 왼손 밥이 오고 오른손이 6을 쳐주는 거죠. 이런 식의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두 박자씩 끊어보면 하나, 둘, 스트로크 칠 때 왼손이 탁 온대요. 하나, 둘, 셋. 그 다음 네 번째 할 때 이렇게 탭핑.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그 다음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네요. 뒤에는 자, 여기 보게 되면 7, 1번 줄 바디, 2번 줄. 자, 여기 두 번째 마디 합쳐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또 네 개씩 쳐보면 하나, 둘, 셋, 넷이네요. 쉽네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다시 하고 이렇게 뒤에 박자가 하나, 둘, 셋, 넷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합치면
이런 식의 연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니까 또 똑같죠?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9를 찝어준대요. 하나, 둘, 셋, 9.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7, 7 눌러주면서 1번 줄, 그 다음 왼손, 오른손 같이 6, 0. 자, 요 녀석도 두 박씩 끊어서 쳐보면 하나, 둘, 스트로크, 9, 그 다음에 하나, 둘, 6번, 0. 이런 느낌의 연주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스트로크, 9, 하나, 둘, 6, 0. 자, 그 다음에 이제 A 파트의 다섯 번째 마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 눌러놓고요. 자, 이 녀석은 태핑하고 슬라이드하고 슬라이드 한 다음에 여기서는 바디가 탁 오는 거죠. 요만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얘가 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할 때. 따라디따, 쿵, 따라디따, 뚱. 따라뚜떼뚜. 그 다음에 다시 손이 떼어지면서 둘둘이 같이 오는 거죠. 여기는 딴, 그 다음에 타타타 뚝 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타타타 잘 쳐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아까 앞에 부분이랑 똑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스트로크 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마디 보면, A 파트에 대한 일곱 번째 마디예요. 자, 여기 똑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뚱, 빰. 해놓고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육, 영. 앞에랑 똑같죠?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육, 영.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박자씩 한 번 더 끊어드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뒤에도 두 박자씩, 네, 파란 거 두 박자, 비어있는 거 두 박자 이렇게 둘둘인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연습하시면 A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드리프팅 B 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9를 1번 손가락 눌러주시고요. 여기 9는 2번 손가락. 그다음에 여기 11은 오른손의 1번 손가락으로 누를 겁니다. 리듬을 살펴보니까 딴, 따, 따, 요런 리듬이라. 네, 이렇게 첫 번째 박자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손에 3번 손가락으로 여기 1번 줄에 이 0을 쳐주시는데 얘네는 다 누른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다시 1번 손가락으로 여기를 찝어주신 다음에 슬라이드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3번 손가락으로 쳐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해보면 이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얼만큼 이 상태에서 이제 왼손이 이렇게 두 개 누르고 있던 녀석들이 한 줄씩 내려오는데 우선은 2번 손가락을 잠깐 띄었다가 해머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트로크, 그 다음에 그리고 해머링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요 녀석들을 합쳐보면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연주가 되신 다음에 여기 이음줄이 있어서 여기는 허스트로크 다운이겠죠. 그 다음에 업, 그 다음 박자 4분음표여서 또 허스트로크 업. 요만큼만 해보면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래서 하나 둘 으따 으따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다운 업 다운. 그 다음에 오른손에 1번 손가락으로 찝어주는 거죠. 요만큼 제가 또 합쳐보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따다 으따 으따 따단 따단 이런 느낌. 자, 그럼 화면에 보이는 두 마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볼게요. 준비. 해주시면 되고, 자, 오른손의 스트로크는 다운을 칠 때는 저는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업을 할 때는 엄지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요기를 완성을 잘하면 B파트는 끝이 납니다. 자, B파트의 우리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기는 앞선 내용하고 동일해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허스트로크 업, 허스트로크 업. 여기까지도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 합쳐보면 따단, 으딴, 으딴 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좀 달라졌죠? 자, 여기서 손가락을 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고 있네요. 따단 으딴 으딴 따다디단. 여기에 11은 1번 손가락으로 사용하고요. 여기에 9는 왼손에 1번 손가락, 그다음에 0은 오른손에 2번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거 갈 건데, 자, 세 번째 거에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왼손이, 네, 아이고, 화면을 이상한 데를 맞춰왔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5, 5가 있죠? 요 녀석을 빰 눌러주시고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두 줄 동시에 눌러서 그 다음에 오른손 당연히 1번 줄은 오른손에 3번 줄로 쳐주고요. 다시 이렇게. 자, 여기를 1번 손가락으로 슬라이드 하고 3번 손가락으로 0 쳐주고 다시 1번 손가락으로 9에서 7로 슬라이드, 다시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을 띵 쳐주시면 돼요. 요만큼만 먼저 해보면 그 왼손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두 칸 옆으로 날라와서 777을 딱 잡습니다. 세 줄. 그러면 오른손은 스트로크를 연주한 뒤에 왼손의 2번 손가락이 여기 6을 해머링 해주는 거죠. 그럼 제가 요만큼 잠깐 천천히 해보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른손을 잘 보세요. 스트로크를 어디 다른 동네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서 스트로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주 큰 문제인데요. 4분의 3박자로 바뀌어요, 여기가. 네, 어떤 악보는 여기가 4분의 3박자고 여기가 4분의 4박자이기도 한데 제가 찾아본 악보는 여기가 4분의 3박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777을 누른 상태에서 해머링까지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6, 요 해머링을 떼준 상태로 오른손이 12번째를 하모닉스 태핑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음줄을 쳤다가 전체줄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그런데 저는 저음줄을 치고 고음줄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X는 풍을 넣어주시면 돼. 이렇게 팡.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칠 거예요. 리듬을 살펴보면 따단 쿵빰빰. 그래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2프렛에서 태핑 하모닉스 쿵 하나 넣어주고 19에서 태핑 또 다시 태핑 여기 이렇게 합쳐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자, 요만큼 이제 제가 또 연주해보면 다시요. 이런 느낌 한 번 더.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B 파트의 두 마디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손가락 세 개가 손가락 두 개죠. 세 줄을 동시에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9로 이렇게까지 가시고 표기명과 표기가 이상해서 삭제하고요. 자, 여기 0을 당연히 오른손에 3번 손가락으로 당겨주고 다시 9 슬라이드 또 3번 손가락으로 0 여기를 쳐주는 거죠. 앞에랑 거의 비슷하죠? 출발점만 3개로 그 다음에 왼손이 여기 왼 2번 프렛 3번 줄 여기 딱 눌러서 스트로크를 딱 가줍니다. 날아가야 돼요 손이. 그래서 여기 지금 한마디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스트로크 친 다음에 자 여기 X 표시 여기는 또 팜을 넣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팜을 넣으신 다음에 여기 부분은 1번 손가락으로 저음만 살짝 긁을 거예요. 그럼 왼손 지금 이런 상태죠. 앞에가 빰 한 다음에 쿵밤 쿵밤 하고 다시 스트로크 해머링 스트로크 해머링까지 그럼 제가 요만큼 또 해보면요 딴 쿵밤 빠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박자가 조금 어려운데요 띠라 띠라라 띠라라 엄지로 올리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고서 태핑 이런 식으로 2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쳐주고 나서 왼손이 풀링을 해주는 거죠. 띠라당당 띠라라당당 네, 그럼 여기도 제가 한번 천천히 해보면 이런 느낌이네요. 더 천천히 아이고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B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드리프팅 C 파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둘둘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4를 이렇게 눌러주셔서 동시에 출발해서 1번 손가락이 5로 슬라이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에 3번 손가락이 1번 줄 2번 손가락이 2번 줄 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금 네 개를 연주해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인 거죠. 얘네를 연주하시고 요 눌렀던 5가 여기로 풀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 녀석이 여기로 풀링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는 왼손 자 여기 레프트 해머링이라고 적어놨죠? 이걸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끝난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슬라이드가 아니라 스트로크요. 자 스트로크 할 땐 저는 이제 코타시브 하는 것처럼 요 두 가지 이 두 개의 손가락을 그냥 가볍게
밀어줍니다. 스트로크 한 다음엔 다시 이 4를 또 오른손 해머링으로 집어주시면 돼요. 여기 요 4. 그러면은 첫 번째 마디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전부 다 8분음표이기 때문에 딴딴딴딴딴딴딴 8개의 박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되셨죠? 자, 요 손가락은 누르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4. 그 다음에 5, 5로 넘어왔을 때 얘를 이제 왼손으로 딱 집어준 다음에 이 1번 손가락이 이 4가 이 0으로 풀링을 해줄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위로 살짝 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스트로크.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7에서 9를 슬라이드 해주십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잠깐 요만큼 해보면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뒤에 77 이렇게 적어놨죠? 요 9를 유지한 상태에서 77 두 개를 잡는 거예요. 두 개. 그 다음에 오른손이 9에서 여기 있는 7로 풀링이 만들어지고 오른손이 태핑 하모닉스 연주하고 눌렀던 77을 풀링 시키는 거죠. 그럼 제가 뒤에 이 마디를 연주를 해본다면 너무 세게 했죠?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십니다. 자, 그럼 이 화면에 보이는 만큼을 다시 연주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다시요. 하고 얘를 마지막 한 번만 더.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디는 앞에랑 거의 동일해요. 방금 연주했던 거랑 동시에 출발. 여기죠, 요거. 자, 네,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7을 오른손이 빰 찝어줘야 돼요. 한 번 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에 여덟이 이 7을 찝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7을 누른 상태에서 왼손이 5, 5, 5를 다 잡아줍니다. 자, 얘를 7을 누른 상태고 5, 5, 5가 왔죠? 근데 여기 있는 5가 누가 연주가 되는 거예요? 앞에 7이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여기까지 또 잠깐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긴 당연히 요렇게 누른 상태에서 스트로크 해주고 오른손으로 9 눌러준 상태에서 이번에 또 왼손이 77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 다시 가보면 이 뒷부분은 방금 연주했던 앞에 마디랑 동일하죠. 그럼 여기 부분 또 전체 연주를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잘 해놓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마디, 또 두 마디 가보면 방금 연주했던 거랑 거의 90% 동일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세 줄 치고 당겨준 다음에 스트로크. 이 9가 이번에는 4번 줄로 가서 이번에는 세 줄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줄. 여기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세 줄 누르고 당겨주고 탭.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나 0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세 줄을 블링. 그럼 다시 여기부터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세 줄 마음 달라서 오른손 플링 스트로크 오른손 해머링 왼손 세 줄 와주고 오른손 플링 탭핑 하모닉스 플링. 네, 천천히 화면에 보이는 만큼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딱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밤 바둘 짠 밤 바둘 짠 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 파트 마지막 두 마디만 더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좀 화면이 음표까지 잘 보이게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둘둘은 얘로 찝어주시고요. 이 7, 11을 네, 1번 손가락으로 동시에 같이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 2번, 3번 손가락이 한 다음에 이 11이 여기로 플링 하셔야 돼요. 플링. 그래서 아이고 요만큼을 지금 리듬을 읽어보면 딴딴딴 따따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2도 다시 한번 찝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되셨죠? 그다음 여기도 리듬이 단단단단인데 요 누른 상태에서 탭핑 쳤죠? 요번에는 이 000을 1번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손가락은 두 번 써줘도 좋은데 손가락은 좀 바꿔서 네, 여기도 뭐 이런 표기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기 1번 손가락 치고 나서 다시 왼손 빵 치고 이번에 19 가서 하모닉스를 쳐주는 거죠. 여기 잠깐 해보면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거죠. 그럼 요만큼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 정도를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따다락 빰 따다락 쿵 따다락 빰까지 넣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쿵 따따따딴 마지막 소리 내줘야죠. 쿵 따따따 소리 내고 누른 상태에서 12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X는 엄지로 치거나 팜을 넣어주시면 돼요. 하고 나서 왼손으로 플링. 그리고 여기 한번 제가 또 해보면 따라라다 빵 이렇게 쿵 따라라다 따 딴따 쿵 따라라다 따 여기와 여기 사이에 한 박자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쿵 따라라 빰빰 딴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쿵 따라라 따따 딴따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요만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해볼게요. 준비 띠라라 따라따 빵쿵 따라라 뚝빵뚝빵 이렇게 리듬감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 파트 하나만 남았습니다. 네 이제 앤디 맥키 드리프팅 마지막 D 파트인데요. 자 우선 숫자 둘둘 여기서는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왼손의 새끼손가락으로 이 4까지 왼손 레프트 해머링으로 하나 둘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이게 눌려진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이 스트로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만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숫자 5가 있는데 새끼손가락이 한 칸 옆으로 가서 5만 딱 잡는 순간에 NDCV라고 하는 엄지손가락이나 이런 팜과 이 1번 손가락을 같이 마치 우리 코타시브 하는 것처럼 너무 셌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는 건데 뭐 코타시브는 하셔도 되고 NDCV 1번 손가락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를 4, 5, 5를 해머링으로 이런 식으로 얘만 3개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확 날라오는 거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에 이제 해머링이 빵 날라오는 거죠. 하나, 둘. 네, 여기까지 이제 하신 다음에 이게 허스트로크. 자, 여기는 일단 허스트로크 하고 그 다음에 업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여기에 허스트로크 다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잠깐 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가짜 업. 네, 여기 가짜 업까지 한 거고요. 이제 업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 얘네 둘을 빼는 거죠. 2번, 3번 손가락을 빼서 두 칸 옆으로 가서 다운업을 연주해주고 나서 여기를 요 두 손가락이 또 해머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요. 요 000을 이렇게 누르는 요 손가락이 아래로 후루룩 내려서 스트로크를 만드는 거예요. 레프트 스트로크. 그 다음에 오른손이 태핑 하모닉스 쳐주고 1번 손가락으로 저음 줄에 한 두 줄 정도만 올려주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를 또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보면 이런 느낌. 이제 스타일을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연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주를 좀 하는 편인데 요걸 잠깐 해보면 저는 여기다 이 트랩을 넣어요. 이걸 원래 저는 이렇게 연주를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둘 찹밤 따라 찹밤 읍밤 찹밤 슬라이드 빰밤. 그리고 또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얘는 똑같아요. 하나 둘 했죠. 그 다음에 X 때 샵 넣고요. 이제 이 녀석을 위로 당겨서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찹, 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긴 또 다운업. 그 다음에 또 찹, 빰 할 때 손가락이 4, 5, 5, 5로 옮겨집니다. 이 0도 그냥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찹, 빰, 다운업, 찹, 업. 이런 식으로. 자, 한 번 더. 하나, 둘, 찹, 빰, 하나, 둘, 찹, 업. 그 다음에 여기에 팜을 하나 넣고요. 이런 식으로 또 칩니다. 네,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업을 쳐줬죠. 그 다음에 찹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업 하는 동시에 왼손이 두 칸 슬라이드 올라가고 왼손 스트로크 한 다음에 탭핑 업. 네, 이어서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맨 앞에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업 쿵 업 찹 업 슬라이드 슬라이드 빡 하나
작업, 다운업, 잡업, 가짜업, 잡업, 슬라이드, 스트로크, 빰업. 요렇게 저는 연주하는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이게 원곡 스타일이에요. 이게 원곡 스타일. 요거 한번 더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업 업. 네, 한번 더 하나 둘 다운 업 잡 업 가짜 업 다운 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을 총 세 번 연주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거를 할지 이거를 할지 정해서 총 세 번을 했다고 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거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영영으로 사라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래서 저는 여기를 또 해머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다음에 여기서 한 박자 쉬어주고 그 다음에 탕 여기 다운업으로 쳐도 되고 다운다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해머링으로 6777을 쳐준 다음에 당연히 여기 레프트 스트로크 만들고 탭. 그래서 이제 방금 연주한 거를 총 3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3번 한 다음에 요 녀석을 이제 네 번째 거를 해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끝. 여하 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네, 여기는 저는 또 습관적으로 탭을 쳐버리긴 하는데 탭을 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 치고 공 치고 왼손 와서 스트로크 탭. 이 스타일로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곡의 연주를 참고하되 자기만의 스타일로 연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